네가 어떻게 여길? 할머니가 주신다면 받을 겁니다. 감당하려고요. 가족이니까요. 너 정말. 어머니는 제가 무섭다고 하셨죠? 저도 제가 무서워요. 고맙다, 준상아. 애미도 너 들어오라고 했다며? 정말 잘 됐어. 할머니,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쳤죠? 죄송해요. 그래, 인서가. 네가 윤 씨 집 장남이야. 자꾸 따로 국밥으로 겉돌면 이 할미가 어떻겠어? 읍돈병도 생기지. 아휴, 이젠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. 어머니, 또... 아이고, 알았어요. 안 죽을 테니 걱정 마세요, 회장님. 은갑자님 좀 어떠세요? 아이고, 한 선생님. 아이고, 하범 어머하냐. 내 병 찾아주신 은인이신데 인사 안 하고. 아, 윤재림이라고 합니다. 저희 어머님 일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. 아, 아닙니다. 전 그냥 기록만 살펴봤을 뿐입니다. 검사 결과 이상 증상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언제든지 내원하세요. 예예, 암요. 아이고, 우리 손주만 헌출한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도 못지 않으시네. 그치, 아범아? 네, 어머니. 그럼 조심히 태어나세요. 손녀 있으면 손녀 사이 삼았으면 딱 좋겠다.